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특수 시즌인 여름방학. 단연 인기가 높은 업종은 관공서 업무 보조입니다. 공공직장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미래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인기가 높은데 경쟁률이 높다 보니 로또 알바로도 불립니다. 요즘 같은 폭염에는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통하기도 합니다. 제가 1학년 때부터 신청을 했는데 지금 3학년 때 당첨이 돼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첨되기가 되게 어렵나요? 15대 1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당첨 행운을 얻어 4주간의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학생들은 다시 취업 전선의 무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. 학생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고민을 풀어냈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. 박 시장은 이들의 고민에 공감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.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가를 아직 충분히 잘 모른다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다양하게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서울시가 마련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어울림 한마당은 7월 한 달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, 주민센터에서 일한 대학생 450명이 참석했습니다.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처음 개최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. 학생들은 댄스 공연과 기념품 증정 시간을 즐기며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도전을 이어가기로 하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. 자, 희망을 품고 날다! TBS 이강훈입니다.